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완주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굽은 길이 심해 대형 트레일러 등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인데 사고 방지 시설물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도로 한 차선을 가로막고 넘어져 있습니다. 적재함에서 쏟아져 나온 석탄 가루를 쓸어 담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어제 자정쯤 완주 상관면 21번 국도 굽은 길에서 33살 김모 씨가 몰던 대형 트레일러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운전자 김 씨가 다쳤습니다. 커브이 그냥 그 커브니까 그 커브를 돌다가 그 적재함에 실려 있는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차가 이렇게 그 우측으로 이렇게 전도됐어요. 해당 도로는 폭이 좁아지는 데다 90도에 가까운 급커브길. 지난 17일 25톤 트레일러가 전복돼 가드레일을 바꾼 지 불과 나흘 만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올 들어 두 달도 안 돼 5에서 6건의 화물차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무게중심이 높은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주간에는 확인이 되지만은 야간에는 식별이 잘 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너무 키커브예요. 며칠 전에도 여기 두 대가 차량이 또 전복됐어요. 똑같은 상황에. 급커브 직전이 오르막이다 보니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아 초행길인 경우 아찔한 상황이 자주 연출됩니다. 사고 방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미끄럼 방지 시설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있는 데는 많이 났거든요. 더 높아야 돼요. 저에서 한번 뒤뚱하고 또 이제 여기 와서 또 뒤뚱하고. 특이한 선형에 도로폭도 좁다 보니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이에 대해 뒤늦게 전화 연결이 된 전주 국도관리사무소 측은 저속 운행을 할 경우 도로 구조상의 문제는 없고 안전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비교적 쌀쌀한 날씨 속에 도내 유명 산과 축제지마다 나들이 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완주 모악산에는 겨울산의 끝자락을 즐기려는 등산객의 발걸음이 아침 일찍부터 이어졌으며 부럽 나눠주기 등 대보름 행사가 열린 전주 역사박물관에도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이 몰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5.6도 등 2도에서 7도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 수요일쯤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주교육대학교의 총장 자리가 1년이 넘도록 공석으로 비어 있습니다. 장기간 총장 공백이 사업 차질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선거를 통해 선출한 총장 임용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한 전주교대. 하지만 교육부는 현재까지도 임용 제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1년이 넘도록 총장 직무대리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학 측은 교육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총장 협의 할 때마다 그 중앙부서 국장님, 그다음 장관님하고서 계속 그 우리 학교 총장의 발령이 날 수 있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안팎에서는 총장 후보자의 사회 참여 전략 때문에 정부가 임용을 늦추고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1년이 넘도록 뚜렷한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부 진행 절차라고만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구체적인 뭐 지금 진행 과정이나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총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 실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 끝난 지난해 2월 이후 전주교대는 예산을 지원받는 정부 공모 사업을 단 한 건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체육센터를 지난해 완공한 것 말고는 신축이나 증축 같은 신규 시설 사업 역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책 결정이나 구성원 간의 갈등 조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나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이렇다 보니 오히려 학생들이 대학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학교의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총장님이 안 계셔서 그만큼 좀 발전이 덜 되고 큰 그림, 이렇게 토대를 마련하는 게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국의 41개 국공립대학 가운데 총장이 공석인 곳은 모두 10곳. 정부의 국립대 길들이기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주교대의 총장 공백 사태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주 KCC가 정규리그에서 팀 창단 후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CC는 오늘 안양에서 열린 마지막 날 KGC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24득점, 21리바운드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하승진을 앞세워 86대 71로 승리했습니다. 올 시즌 36승 18패를 기록한 KCC는 울산 모비스와 동률을 이뤘으나 맞대결에서 앞서 우승을 확정지었으며 정규리그 우승은 2001년 팀 창단 후 처음입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19일까지 총선 후보를 접수한 결과 전북 11개 선거구에서 38명이 등록해 25명이 접수한 더불어민주당을 앞섰으며 내일부터 서류 심사와 면접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또 김종철, 최진호 도의원이 내일 더민주를 탈당한 뒤 국민의당에 입당하기로 해 기존 4명의 의원과 함께 도의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연날리기 대회가 펼쳐져 호응을 얻었습니다. 익산 용안 생태습지 학습장 일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과 관광객 천여 명이 참여해 연을 날리며 한 해의 희망과 건강을 기원하고 다양한 민속놀이를 체험했습니다. 도의회 김대중 의원은 도는 4년 전 유턴기업 28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지만 16곳 이상이 투자를 포기했고 주얼리 직접센터는 사업 부진으로 업무 보고조차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유턴기업 유치 실패는 현실과 동떨어진 전략과 관리 부재 탓이라며 향후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전교조 전임자 3명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부가 전임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 부당행위라며 전임자 5명 가운데 3명이 휴직 연장을 신청해 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임자의 휴직 신청을 받지 않을 계획이며 도교육청도 교육부 결정에 따르기로 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아동과 청소년 안전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과입니다. 전북권 뉴스입니다.